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이 괴담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헛발질을 한 것이죠. 헛발질에서 더 나아가서 이 괴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뭐 여러 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제 둘로 쪼개지는 민주당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이걸 지금 친명 반명계의 갈등 이걸 봉합해 보려고 혁신위를 띄웠는데 혁신위가 하는 일이 한 가지도 지금 뭐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내려놓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꼼수 탈당에 대해서 방지안이다 라고 하면서 내놓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봉투 게이트나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의 이 뭐 도덕성 회복 이게 중요한데 그 핵심은 이재명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비리,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인데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재명을 어떻게 이재명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게 혁신위가 주로 해야 될 일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겉돌고 있는 겁니다. 혁신위도 겉돌고 있다. 이재명은 지금 직접 나서면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이런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 괴담이 국민들의 반감만 사고 있다. 이 괴담 뒤에는 또 이해찬의 그림자가 계속 어른거리고 있다. 이해찬이 직접 나서서 이 양평 고속도로 괴담입니다. 이것도 뭐 괴담을 퍼뜨렸는데 오히려 이것도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늘 방한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2시간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시위대의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은 후쿠시마 이 오염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 원자력과 관련이 있으니까 북한의 핵, 북핵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가장 우려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다면 자신이 뭐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과학적 기준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30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방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또 국제적인 기준에 맞았다라고 했고 여기에 참여한 2년 동안 IAEA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어떤 전문가도 이견이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인터뷰를 내고 있습니다. 이 IAEA의 사무총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고 내일은 또 민주당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이 이재명의 후쿠시마 괴담 이 부분에 대한 역풍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끔찍하긴 하지만 이게 뭐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다면 이걸 가지고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전국 2,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NBS 조사라고 하죠. 전국 지표 조사. 민주당의 지지율은 28%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4%였습니다. 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은 내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게 46%였습니다. 아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 41%였습니다. 5%포인트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이 뭐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광우병 사태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광우병 사태가 있었을 때는 이 괴담으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다. 20% 초반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억지스럽게 지금 당을 민주당을 코를 꿰어서 억지스럽게 괴담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양평고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괴담을 지금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희룡이 단호하게 여기에 맞서서 이제 백지화시키겠다, 중단하겠다, 만약 민주당이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면 정말 양평지역의 이 수건사업이니까 다시 물론 시작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내내 이렇게 괴담을 퍼뜨릴 텐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부작용이 더 많다. 지금 이게 원희룡 장관의 호소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게 될까. 그러니까 오늘도 김기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왜 이렇게 양평 지역 주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어 가는 아직 노선도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추진되어 가는 이 도로에 대해서 침을 뱉느냐, 이걸 괴담을 퍼뜨려서 또 침을 뱉으려고 하느냐, 가짜뉴스를 퍼뜨리려고 하느냐,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IAEA 사무총장을 내일 민주당이 만나고 또 이제 다음 주 좀 지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려서 원희룡 장관이 출석을 해서 여야 의원들과 이렇게 질의답변을 주고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양평고속도로 문제, 이게 왜 민주당의 괴담이냐라는 게 모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 이재명의 괴담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환멸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재명의 민주당의 이 괴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들을 표시해 주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너져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 내년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한다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총선을 대비하는 전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괴담밖에는 없습니다. 가짜뉴스밖에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후쿠시마 괴담처럼 이 양평고속도로 괴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제 막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이게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더 나아가서 이 괴담을 퍼뜨리면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면서 이 괴담 정치를 박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 비명 반명 이제는 좀 움직여야 합니다. 비명 반명이 지금도 계속 눈치를 보고 뭐 언론에 출연을 해서는 몇 가지 비판을 하다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정치는 그렇죠. 말을 하는 겁니다.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력을 규합해서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정치적인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재명에게 이렇게 코가 꿰어서 가는 이상 민주당은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이 없는 상황으로 민주당이 계속 끌려갈 것이냐라는 건 이제 괴담이 하나 둘씩 박살이 나면서 민주당도 아마 움직임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는 남아있고 재판도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낙연이 얼마만큼 강하게 이재명을 압박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혁신위라든지 이재명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해찬이라든지 이제 그 본색이 모두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초한 일입니다. 괴담을 가지고 지금 15년째 이렇게 괴담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